와. 와, 뭔가 음악을 뭔가 공학으로 풀어놓은 걸 많이 못 봤었는데 저희 깃불이 네. 이럴 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뭔가 메이킹적으로 합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루벤스 튜브라고 있어요. 라고 있는데 음악 크기에 따라 그게 뭐예요? 지금 소리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와, 그럼 이거 딱 하면 되겠다. 이 루벤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겠죠? 기쁠과 과학 음악의 풀랑 많이 멋있는 불쇼를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거 다 좋은데 성진님 네. 섭외는 어떻게 할 건데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진님? 아니 저는 모르죠. 저도 아닌데요? 혹시 그 대리암의 안성진님 찾고 계십니까? 제가 연락처가 있거든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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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얼마 전에 JTBC 슈퍼밴드에 출연해서 과학을 주제로 한 자작곡들로 주목을 받은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밴드 터 바이퍼스와 바터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곡을 성진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메이킹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위트 있게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해볼까요?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쇠파이프 사러요. 한 2m 한 20 정도? 엄청 크게 살 거예요. 여기서 사면 될까? 우와. 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구멍 뚫을 자리를 표시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일단 파이프가 한 15cm부터 할까요? 이제 이거 마킹 해놓은 데다가 이게 뭐 하는 거죠, 근데? 진영님! 네? 이건 명칭이 뭐예요? 센터 펀치. 이건 그냥 누르면 돼요. 잠시만요. 오, 깜짝이야. 와, 나네. 한쪽은 맞고, 한쪽은 풍선을 한 다음에 스피커를 할 거거든요. 가스를 옆에다 바늘 뚫어서 집어넣을 거예요. 엄청 많이 쓰나 보네. 이렇게 여기서 가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13파이로 해서 이제 이쪽엔 풍선으로 막아줄 거예요. 풍선으로 막아주는 이유는 그 스피커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스는 세지 않고 그 진동만 전달하기 위해서 풍선으로 막아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 저희 근데 저번에 LPG 채우려고 하다가 못 채웠잖아요. 이건 저기 갔는데 충전 안 된대요.
주유소 같은 데서는 충전 안 해주나 보네요. 이게 가스통 충전하는 데가 따로 있나 봐요. 아 진짜요? 네, 차량 충전하는 데는 그 연결하는 잭이 다르대요. 그게 강남에 그 채운 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통을 들고 강남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3km면 보통 얼마나 가요? 아까 아저씨 말로는 2시간 반 정도 간대요. 풀로 들었을 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스 압력을 그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LPG 레귤레이터를 달아줘야 돼요. 이제 호스. 호스. 와우. 오, 스피커에 짜먹는다. 여러분, 작품 시사회 잠시 하시죠. 와우. 예, 작품. 예. 네, 택배. 오. 아, 이게 루벤스튜브라고 하늘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불을 붙여줄 건데 여기다 LPG를 넣을 거예요. LPG? 그리고 여기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는데 네. 여기다가 노래 틀어주면 이 불이 음악에 따라 춤출 거예요. 와! 우와! 저 조금 누워있네. 주파수로 한번 해볼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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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우와. 우와. 비데이모. 우와. Fire. I am fire. 오디오가 비면은 오디오가 비면 불이 꺼져요. 다음 도전자. 투명 부대랑 촬영용 하기 위해 렌즈 한 대를 빌리러 왔습니다. 이런 모습. 안녕하세요. 오늘 안승현님 뮤비 촬영해야 돼가지고 지금 아마 음향 믹싱 관련된 거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빨리 카메라 내려놓으세요. 이거 들으세요 빨리. 아, 네 알겠습니다. 자재들을 쌓아놓는 곳인데 이곳에서 연주를 하실 수 있게 정리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샘플인데요. 제가 이 노래 하면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셋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밴드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타가 있고 이쪽에 건반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이게 딱 걸려주고 저희가 테스트 촬영을 나뭇잎을 대리암은 이산화탄소에서 녹는다. 자, 슬슬 렛츠고.
자, 그럼 제가 성진님 따라가고 여기쯤에 빅블러가 있어서 세팅 해주세요. 여기 지금 위에 달려있는 레이등이 하나 있어요. 네, 눈보다, 그러니까 아이레벨보다 조금 상향. 그리고 저 조명을 조금 내려주세요. 조금 높게. 네. 아. 촌스러운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찾았는데 이병 씨 같다. 공연문 네, 준비됐어요. 자, 노래 3, 2, 1, 끝!